아침이 되자 강의 숲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삭은 고양이와 달리 머리에 암갈색 줄무늬가 뚜렷합니다. 야행성으로 알려졌지만 굶주릴 땐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새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녀석은 재빠르며 하늘로 나는 순간 천하의 사냥꾼 사기라도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작은 먹잇감이라도 혼신을 다하는 게 맹수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뛰는 녀석 위에 나는 녀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녀석도 있습니다. 실패는 거듭됩니다. 실패를 통해 삭은 은밀함과 민첩함이 사냥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터득해 가지요. 삭은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아 같은 맹수들과 달리 끝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삭은 우리 야생의 먹이 사슬에서 가장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 중 나는 새를 먹잇감 삼아 공격하는 동물은 드뭅니다. 귀는 360도로 열려 있고 발바닥은 스펀지만큼이나 부드럽습니다. 공격할 때는 물개처럼 나선형입니다. 사냥은 말 그대로 정광석화처럼 끝나버립니다.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라 할지라도 이 녀석 앞에서의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삭은 어떻게 새의 속도와 높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새는 날개짓을 통해 몸을 공중에 띄웁니다. 하지만 삭에게도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근육으로 무장된 뒷다리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조 추진 로켓처럼 몸을 솟구치게 만듭니다. 기술 또한 어떤 체조 선수보다 뛰어납니다. 땅에 떨어질 때 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 순식간에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이처럼 삭은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과 제트 엔진 같은 추진력, 그리고 유도 미사일에 버금가는 정확성을 갖췄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삭을 야생 최고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만든 것이죠.